아이는 진짜 8년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이 25살, 둘째 아들이 22살. 야, 그러면 8년 전이면 첫째가 고1 때 정도부터네. 둘째가 열린룸이니까 열린룸이니까 고1. 집에서 지내는 걸 보면 지나가는 그냥 행인 보듯이 한 명이 거실로 나오면 한 명이 방으로 들어가고 두 분이 없는 그런 집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거실로 가면은 나 거실 있고 싶은데 들어가고 다시 나가면 아, 나 거실 있고 싶은데 들어가고. 아니 어머니는 그 아세요? 그럼 이 말을 안 하게 된 계기 같은 걸 아세요? 계기가 없어요? 아, 모르겠어요. 둘 다 사춘기가 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계기를 모르시는구나, 어머니. 네. 어머님하고 같이 사실 때도 그랬어요? 서로. 그렇죠. 어머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들들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귀농을 하는 생각을 했죠? 나는 그게 좀... 예, 처음에는 그게 걱정이 많이 돼서 네. 아빠가 먼저 가셨어요. 아빠가 먼저 가서 왜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네, 그래서 영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영주로 가서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중간 네트워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전화 오고 이제 자기가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렇게 생긴 모자 혹시 못 봤어? 아,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제가 또 형한테 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생긴 모자 혹시 못 봤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못 봤는데 이러면 다시 또 동생한테 제가 전화해서 못 봤다고 하는데 잘 찾아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 서로 번호는 몰라요? 서로 전화번호? 예, 서로 전화번호를 몰라요. 번호번호를 모른다고? 왜?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지, 아예. 관심이 없죠. 제가 알려줬죠. 야, 대박이다. 알려줬는데도 양쪽 다 서로 관심은 없어요. 저장을 안 했나? 근데 이거는 약간 어머님이 잘못된 게 이걸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맞아. 왜 다 받아주세요? 야, 그냥 니네들 아세요? 그러고 확 전화 끊어버리든가. 아,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알아서 해라고 얘기했는데 등기가 왔는데 그거를 바로 얘기 안 해주는 바람에 이게 다시 반성을 해서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달째 그게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 이래 갖고는 남한테까지 민폐를 주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중간에서 이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죠.